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제 여러분 또 이분을 영접하셔야죠.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염불리를 염접하라. 어제 고생했어요. 네. 장 세우느라고. 네. 실제로 코스닥이 마이너스 났지만 바이오 빠진 거를 네. 제외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체감은 바이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네, 훈훈했죠. 네. 아, 물론 우연히 일치겠습니다. 염사장님 가시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내가 어제 그랬잖아. 정프로 오늘은 이상하다. 오전 내내 좀 하고 싶다. 네. 자, 오늘 그럼 한번 또 이슈 체크부터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뭐 아까 이제 아침에 김프로님이 그 이제 동학개미 뭐 수익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 이게 뭐 이게 남녀 간에 뭐 이런 걸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그 수익률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나와 있어요? 남성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못했어요, 남자들이?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압도적이에요?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3040 그 30~40대 우먼 버핏이라고. 우먼 버핏? 네, 그 여자 버핏이 뭐야?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여자분들이. 아. 네. 수익률이 올해 26% 나왔고 단타를 친 남성들은 이제 겨우 4%에 좀 그쳤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 자료를 조사를 했나 봐요.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11월까지 이제 여성 투자자분들의 평균 수익률이 24.2%고 이제 전체적으로 남성은 18.3%. 아, 확실히 남자들이 딸리네. 네, 확실히 좀 적고 올해 개설된 이제 신규 주식 계좌 70만 개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30~40대 여성이 이제 가장 높았어요. 30대가 26% 수익률이. 40대 여성분이 25.7%. 네. 그래서 올해 그 한국 증시가 사실 이제 물론 나중에 순환매가 돌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언택트나 BBIG 위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런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난 이유가 사서 그냥 가만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샀다 팔았다보다는 그냥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좀 강했다고 합니다. 회전율이 되게 그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남자분들은 자꾸 이제 좀 먹고 팔고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재밌네. 예, 그래서 우먼 버핏들의 지금 1순위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였대요. 일단 삼성이 제일 많이 샀고, 근데 남성분들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남성들 1위 고퍼스. 맞습니다. 이게 좀 아이고. 예, 1위가 이제 고퍼스라고. 반성들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익률을 다 갉아 먹은 것 같아요. 고퍼스를 그래서, 그렇게 사. 아니 근데 진짜 그분 생각이 나네. 내가 한 4~5년 경제방송 그 진행을 했잖아. 네. 그럼 거기 분장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간대 이제 전속은 아니죠. 그 시간대에 있는 그 분장 하시는 분이 있거든. 네. 한 3~4년 됐나? 쏙 물어보는 거야. 네. 선생님, 셀트리온 어떻게 봐요? 그래서 내가 셀트리온 뭐랬더니 딱 보니까 갖고 있는 거야. 언제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한 2~3년 됐어요. 네. 그만둘 때도 내가 물어봤거든. 셀트리온 어떻게 팔았나요? 그랬더니 아이, 뭘 팔아요? 그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분 참 생각나네요. 네. 엄청. 그분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전문가들보다 그분이 훨씬 네. 돈 많이 벌었어.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좋은 거기서 종목 선정이 좀 어렵긴 한데 그 좋은 종목 샀으면 진짜 끝까지 가져가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도 나와 있는데 뭐 이제 특정 이름은 좀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주부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요새 부동산 정보 이런 그 단톡방이 있나 봐요. 네. 그 모임인데 거기서도 부동산 얘기를 안 하고 삼성전자 얘기만 한대요. 아~ 그냥 삼성전자. 부동산 카페에서. 네, 그러니까 주식에 감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냥 이제 요새 유튜브 보고 적금 드는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샀다. 그리고 딸에 그러니까 물리면 그냥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오. 물려버리면 또 하필 딸이셔. 아들은 또 아들은 딱 서른 네. 팔아먹을 것 같은가 네. 보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퇴직금 종잣돈으로 나섰는데 이제 네.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다. 일단 여성분들 얘기세요. 그리고 선호 주식은 이제 다섯 개 나왔는데 여성분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코덱스 레버리지, 시젠, 현대차.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지수 상승에 좀 아, 레버리지인데 곧버스 레버리지가 네. 아닌 그냥 레버리지. 그냥 레버리지 상승에 베팅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곧버스가 1위.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가 2등이고 네. 3등이 레버리지, 4등이 신풍제약, 그 다음에 5등이 시젠. 확실히 좀 화끈한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올해 11월까지 NH투자증권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조사해본 결과니까 확실히 여성분들이 이제 올해만큼은 정말 주식투자 잘하셨고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그 세대가 20대 남성 3.8%인데 회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루 주식새끼라고 용어 들어보셨죠? 하루에 세 번 매매. 주식새끼요? 네, 그러니까 밥 먹는 것처럼. 3시 반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래. 네? 네. 3시 반이, 3시 반이 가까워지면 절망을 한다는데. 네. 네? 3시 반부터 다음날 9시까지 어떻게 참. 장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20대가 가장 회전율은 높은데 실제로 수익률은 가장 낮으니까.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주식 매매 또 잘하신 분들이야 뭐 사고 팔고 버실 수는 있겠지만 네. 확실히 데이터도 보면 좋은 종목 좀 장기 투자하는 게 확실히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증권과 채권 이제 유통업체들 11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확실히 예상하셨겠지만 오프라인은 안 좋고요. 오프라인이 마이너스 2.4% 감소했고 온라인은 무려 1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식품이 8.9%, 가전 문화가 22%, 또 패션 자판은 역시나 10%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 집안에서 좀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쪽이 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인점 매출액이 한 4.1% 감소했고요. 백화점도 역시 타격받았습니다. 매출이 4% 감소했고 다만 편의점은 좀 의외로 매출이 3%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간에도 열리고 네네. 바로 집 앞에서 그냥 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편의점은 좀 좋은 영향을 그리고 편의점은 오히려 너무 답답하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야. 한 번씩 가고 싶어해요. 너무 집안에 가서 그래. 답답하니까 갈 데는 없고 편의점이라도 가서 맞아, 네. 뭐 쇼핑이라도 하는 거. 그러니까 네. 하기야 편의점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맥주 칸이라 이를 보면 네?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 딱 두 개를 딱 집어서 봤는데 하나 더 갖고 오세요. 이럴 때가 있어. 아 맞아요. 그... 바이 투 겟 원 프리야. 네. 어 그때 뭐 개탄 거 같은 막 그 행복감 같은 거 있잖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편의점은 좀 영향은 덜했고 다만 이제 편의점도 학교나 이런 게 좀 계약을 해야 더 매출이 나오는데 아, 그건 좀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외로 뭐 저희도 이제 요새 책이 많이 나왔지만 도서하고 문구 쪽이 30%나 증가했대요 매출이 책 많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집에서 이제 뭐 다들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하시니까 그 중에 또 도서도 책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연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 또 미스터 마켓도 많이들 구매하셔서 미스터 마켓 아니요 염 차장님 분발해야 됩니다. 오건영 저자는 오건영 작가는 혼자 써가지고 올해의 책이 됐어요. 네 이게 다섯 분이 쳤는데 분발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의 책 안 되면은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미스터 마켓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우리 베스트셀러입니다. 염 차장님 네. 함께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계속 LG 얘기 나왔으니까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 보고서만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예.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의 위협 아니냐 이런 예. 시각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이제 성장할 수 있다. 네.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동차 제조 기술을 그동안 되게 좀 성장 없는 조립 산업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 인식이 이제 바뀔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 그 명신 산업이 되게 핫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게 핫스탬핑이라고 철강을 그 소재를 굉장히 고온에서 가열을 하면 네. 한 다음에 급속 냉각을 시키면 굉장히 이게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단단해지는데 네. 그 무게가 엄청나게 감소를 한대요. 그래서 이걸 쓰면 전기차에 쓰면 당연히 무게 감소. 또 당연히 이제 탄성이 올라가니까 네네. 전기차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런 이제 기술들이 더 재조명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는 명신산업 보면서 꼭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네 맞아요. 그쵸? 무슨 테크 무슨 바이오 맞아요. 아니 명신산업 네. 테슬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아니, 것 같아요. 명신산업하고 테슬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도 아. 예. 기술력만 있으면 그런 되지. 것 같아요, 진짜. 명신산업.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핵심 부품의 이제 재조명. 기존 생태계에서는 아무리 그 부품사가 뛰어나도 네. 고객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현대차면 현대차, GM이면 GM. 그렇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네. 이게 이제 서로 너도나도 전기차에 뛰어들면 네. 부품사가 이제 이런 고객사를 다변화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환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품사가 좀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품사가 이제 재조명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어제 보니까 이제 IR에서 좀 제일 주목하셔야 될 게 언제 돈 벌 거냐. 근데 돈 네. 버는 거는 2023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021년 7월부터 아마 양산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실제 돈 버는 건 2023년도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카가 이게 뉴스가 사실 새로운 게 아닌 게 네.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애플 전기차 출시 가능성 누구와 손잡을까? 마그나? 삼성? 몇 년이요? 2016년에 그때는 이미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도 삼성이 거론이 됐었어요. 삼성하고 손잡는다 아. 뭐 마그나하고 손잡는다. 근데 이제 그때 애플이 그 사업부를 발족했다가 다 해고시켜버렸거든요. 이게 아직은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무르익고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빨랐고. 그래서 충분히 현실성은 있는데 아직 애플이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뭐 팩트는 앞으로 좀 계속 뉴스 나오는 거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그나는 어디 뭐 하는 회사? 캐나다 자동차. 캐나다. 조리, 위탁 생산 업체죠. 예, 위탁. BMW 차도 위탁 생산 해주고요. 아, 자율주행. 아,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완성차 있잖아요. BMW 아. 그런 거 해주고 아, 전 세계 3등 업체예요. 부품사. 3등이요? 예,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캐나다가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예, 어떻게 보면 근거지가 디트로이트잖아요. 네. 미시간 쪽에. 디트로이트가 네, 바로 강 건너면 디트로이트 강 건너면. 예, 캐나다의 윈저라는 맞아요.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거기가 부품사들이 있구나. 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생태가 있는 아, 거죠. 자동차 부품.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이 네. 이제 네. 막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예상 지수는 어제 그 다우 또 백신 뭐 접종 얘기 좀 그러니까 화이자나 이런 이제 모더나 백신 네. 확보가 늘어나면서 어제 컨택트 기업들이 좋았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게 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1포인트 일단 상승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코스닥을 보실 때는 확실히 지수는 바이오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딱 보니까 네. 아무리 IT가 강해도 바이오가 급나가니까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좀 코스닥은 결정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는 출발은 했습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 강세 출발했고 유한양이 오늘은 좀 제약회사들이 좀 좋습니다. 한미사이언스 2% 유한양이 2% 그리고 LG가 한 2% 정도 상승 출발했고 그다음에 어제도 또 무더기 수주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네. 오늘 1.7% 상승 출발했습니다. 조선해양. 그래서 어제 물론 이제 미국의 유가도 올랐고 컨택트 기업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 뭐 SOIL 또 대림산업 KB금융 이런 이제 전통적인 그 코로나 피해 기업들이 역시 미국과 거의 똑같이 지금 상승 출발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그 두산퓨어셀은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한 7% 정도 빠지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한 3% 정도 좀 빠지고 있고 두산솔루스에 대해서 그 LG 그 배터리 쪽에서 지금 뭐 지분 투자 6% 정도 한다는 네. 좀 공시가 나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산그룹은 좀 출발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다른 쪽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 시스템이 4% 이게 방산회사인데 이게 방산이지만 되게 특이한 게 하나그룹의 그 소프트웨어 네. 관리해주는 회사인데 역시 오늘 한 4% 올랐고 자동차 부품에서 또 대표 주자죠 SL이 한 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하락하는 거는 솔루스 첨단 소재 이 한 8%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두산그룹 주가 오늘은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대웅도 어제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 그 이 코로나 치료제 결과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제 하한가 쳤죠. 네, 근데 유의미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제 치료제 좀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약간 좀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긴 또 많이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 오늘 일단 바이오는 다 좋습니다. 코스닥이 바이오 메드팩토가 3% 동국제약이 한 3% 그리고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한 3% 정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 네. 어제 좀 빠졌던 셀트리온 그룹도 좋습니다. 제약이 2%, 헬스케어가 1.3%.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제하고는 좀 정반대로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이 다 시총 그 상위 종목에 강세 보이고 있고 다만 좀 빠지는 쪽은 메디톡스가 오늘 추가로 빠지고 있고 한 7%, 시젠이 한 2%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 또 코스닥 쪽에서는 뭐 파마 리서치 같은 약간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뭐 회사가 좀 올라가고 있고 와이팜은 이제 5G 관련주인데 한 3% 정도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지수 좀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피가 15포인트 2775까지 다시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제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종합은 확실히 그 개인 투자분들 정말 매매 이게 뭐 짧게 하시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되게 매매 잘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올라가니까요. 네. 코스피 그냥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아. 한 3천억 정도를. 개인들이. 바로, 네. 그 남자분들이 일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네. 짧게 짧게.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오늘은 오랜만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186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금융투자가 한 400억 정도 매도하면서 기관투자는 조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투신하고 연기금들이 최근에는 좀 매도가 좀 줄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섹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 대표주가 좀 좋습니다. 대우건설은 제가 뉴스는 확인 못해봤는데 일단 오늘 한 20%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고요. GS건설이 2.5%, 현대산업개발이 2%. 그래서 오늘 건설주가 지금 초강세고 네. MLCC가 역시 또 뭐 마찬가지로 이 전장 부품의 대표주자잖아요. 그래서 MLCC도 오늘 좀 두 번째로 섹터 중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가 한 1.6% 정도 올랐고 여행주 또 조선업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쪽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약했던 섹터가 오늘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뭐 여행이나 조선, 뭐 건설, 정유 이런 섹터가 그동안에 좀 부진을 딛고 오늘은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는 조금 차익명을 나오는 것 같고요. 코로나 진단키트는 역시 그 백신이 좀 확보가 될수록 오히려 반대로 가는 좀 경향이 있어서 오늘 조금 0.6%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속보 보니까 우리 한국이 그 얀센하고 네. 예, 화이자하고 예, 계약 체결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 그건 좀 긍정적으로 작용. 언제 들어온대요? 그 제목만 나와가지고 아 계약만 체결했다. 예, 속보로 그냥 떴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 1,000만 그 화이자가 한 1,000만 분 정도, 그 다음에 얀센이 600만 이 정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얀센. 얀센은 아직 근데 그 백신은 지금 임상 끝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네, 얀센도 확보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속보 네. 내용을 조금 더 보니까 얀센이 내년 2분기에 네. 들어올 것 같고 네. 화이자는 내년 3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라 이런 뉴스까지 나오긴 하네요. 네. 3분기? 조금 시간이 3분기면 3분기도 6월도 있고 9월도 있잖아. 여름은 돼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7월도 있고 9월도 있지. 3분기면 좀 늦을 것 같은데. 땡겨주세요. 좀 일찍 좀 땡겨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예. 요 정도면 될까요? 뉴스 하나 한두 개만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LG화학에서 그 배터리 사업 분할해서 나온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두산솔루스 그 유럽 법인에 575억 원 정도 투자한다라는 어제 좀 공시가 나왔고 이 룩셈부르크 법인인데 여기에 그 두산솔루스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로.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사모펀드 김대재 장관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좀 투자를 해서 지분 투자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반응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LG가 좀 투자한 거는 맞지만 오늘 좀 주가는 약간의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네시스가 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GV70이 새로 나오잖아요. 아, GV70. 예. 사전 계약이 지금 하루 만에 1만 대가 팔렸는데 연 목표가 4만 대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럼 좀 빨리빨리 좀 많이 만들 수 없나? 그게 만들 수 있는 그 캐파가 한계가 네, 있대요. 네. 네. 이게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제너시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LIS라고 요새 좀 많이 화제되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어요? LIS.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마스크를 태국에 2조 원짜리 납품을 했다고 공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 좀 투자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새 계속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런 공급 계약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이제 공시를 번복을 했어요. 그 회사가? 예. 그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사실. 마스크를. 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공급을 했다라고 좀 발표했던 데가 더블 A 코리아라는 회사인데 여기 더블 A 코리아 측에 확인한 결과 태국 본사 확인을 통해서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대요. 더블 A는 저 A4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네. 더블 A 코리아라는 이제 유통회사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 중개 업체가 윤중 코퍼레이션이래요. 이 회사에도 확인을 했는데 관계자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다시 급락을 해버렸는데. 아니 뭐 1,200억도 아니고. 근데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거는 상장회사가 이런 네. 공급 계약을 맺었으면 공시를 했다는 건 회사가 뭔가 그 확실하게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를 믿고 투자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이게 예. 참. 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허위 공시라는 얘기가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면 이거는 처벌 받습니까? 상패도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 상패. 만약에. 예.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예. 그렇죠. 엄청 중범죄죠. 네, 이건 진짜 네. 중범죄예요. 고의적으로 진짜. 했으면 네, 그건 뭐. 만약에. 근데 어쨌든 지금 공시를 번복을 했는데 이제 계약 네. 다시 체결 안 했다고 금감원에서 어떻게 나중에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혹시 공시 나올 때 너무 규모가 크거든요. 사실 2조 원짜리면 좀 아니 마스크를 2조 원어치 팔려면 네, 그러니까 항상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도 한번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네. 투자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그 아시아나항공이 좀 감자로 당분간 이제 거래가 정지되니까요. 거래가 1월 14일까지 거래가 정지당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 어쨌든 그 아시아나항공 뭐 감자 한다고 하더라도 뭐 상패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그 감자. 예. 거래 정지 후에 재상장하니까요. 재상장하는 거, 하는 거니까. 아, 예. 예. 2조에 제가 한 장당 천 원씩 해보니까. 한 20억 장 좀 되는 것 같아요. 태국 인구가 그 정도 안 될 텐데. 안 되죠. 자, 하여튼 그런 소식까지 오늘 전해 드리면서 오늘 우리 염승환 차장님은 보내드릴까요? 아, 보내드려야죠. 저 연말이라 네. 사무실에서 또 정리하셔야 되는데 맞네요, 하니까 네. 예, 오늘은 좀 일찍 보내드리시죠. 예, 우리 또 마음 편하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축선상에는 대기해 주십시오. 네. 아, 군대 오고 나오네. 축선상 대기. 자,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